아니 뭐 계속 와 그냥 하루 왼종일 그냥 어? 아니 아니 뭐야? 밥을 잡채 와 아니 아니 뭐 하루 왼종일 뭐 계속 축하가 와 이 시간에 어? 된장찌개 와 아니 뭐야? 아니 진짜 살이 안 찔 수가 없겠어 이거 어? 야 왜 이래 막 속태 왜 이래 아니 근데 너 진짜 뒤질래? 아니 아니 진짜 치우고 말할게 근데... 이거 한 꼬라지 봐봐 아 뭐야 아니, 이거? 왜, 왜 아니 근데, 도대체 이거 왜 아니 무맨도 거기 와 해주셨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쓰레기를 다 주고 아니, 뭐야? 에? 뭐야? 아니 뭐야 이게? 너무 부었지. 아니 뭔데? 아니 왜 그래? 뭔데? 아니 풍선. 뭐야? 생일풍. 아 나 고마워. 잘 먹을게. 아니 뭘 이렇게 다 맨날 이렇게 하나씩 와 오늘 뭐 어? 생일인데 아. 아니 아까 전화했잖아. 밥 언제 오냐고 물어봐. 전화했잖아. 밥을 빨리 빠딱빠딱 들어가야지. 어. 그러니까. 와 근데 오늘 진짜 완벽한 생일이네. 근데 진짜로 뭐 다 됐네. 어? 야. 아 근데 진짜 잘 먹게. 네가 또 한 거야? 다 했어? 같이? 진짜로? 우야기도 같이 당근 썰고 와 동아리 시금치 됐지. 이건 뭐야? 이거 전복 솥밥. 진짜 맛있어. 오빠 전복 솥밥?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간장에다 먹어. 진짜 맛있어. 말이 안 돼. 아 진짜 잘 먹을게. 말도 안 된다. 아 잘 먹을게 진짜로. 아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넌 진짜 아니 뭘 풍선 아니 뭐야 아니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나 깜짝 아니 저게 너... 포인트라서 가려져서 그래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저게 뭔데 해피 버스데이 아 오리봉준이야 와 그러니까 이번 생일 유일한 흠이야 이거 아 진짜로 어 지금 열받는 건 장미를 뿌려놨네 그러니까 다 열심히 꾸몄어 아니 이번 선 아니 프로포즈인 줄 아니 진짜 오늘 아니 여러분들 이번 생일이 진짜 역사상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다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흠이야 와 아니 몇 시간 준비한 거야 이거 나 이거 한 시간 반 아니 한 시간 반 동안 쓰레기를 다 여기다가 버리니까 와 나 진짜 정신 나가겠네 진짜 쓰레기를 모아놨다 아니야 그렇게 감동 받지 마세요 뭘 감동이야 겁나 받아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화딱지가 아니, 오지게 났는데 그냥 진짜로 아니 먹어봐 그럼 아 잘 먹을게 진짜 뭔데 아니 너 생일 선물 왜 사? 너 그 저거 세라핀 저거 샀다며 세라핀이 뭐야? 왜 사? 세라핀 다 같이 한 거고 아니 이걸 왜 샀어? 아 열어봐 아, 근데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좋아하는 거 봐라 아니 근데 나 진짜 이번에 생일 선물만 별풍선 빼고 한 3천만 원 받은 거 같아 그러니까 별풍선으로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아니 진짜 거짓말 뭐야 뭔지 뭐야 이것도 보리가 아 진짜? 아니 진짜 한 3-4천 받은 것 같아 와 아니 좀 열어줘 아니 뭔데 이것도 아 나 진짜 우와, 뭐야? 아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아 진짜 이거 매장에서 이거... 거의 한 시간을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생일 선물을 본인이 안 뜯는 것 좀 아니 허리가 아파 아 허리가 아픈데 나 지금 이 리본만 빼고 근데 허리를 뜯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뜯으라고 아 뭔데 이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열어봐 오 신발이네 신발이네 어 남신발 어 여기 신발은 내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아니 까다롭긴 한데 까다롭긴 한데 아니 집에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새로운 아 신발 신상인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입는 거 아니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아 네 있을 수도 있어 어? 루이비통에서 어? 크록스가 나왔어 어? 오! 아 진짜? 진짜? 오! 어 좋은데? 와 아니 와! 뭐야 와! 아니 이거는 그리고 이거 털이 탈 부착이 돼 겨울에는 추우니까 오! 아 진짜? 오! 아 이건 딱 좋은데? 이거 개크랙인데? 어때 마음에 들어? 오오 아니 딸기다. 솔직히 나 루이비통 신발을 다 있어가지고 와 아니 근데 아니 큰일 날 뻔했는데 와 이거 뭐야? 다행이다 근데 이거 구분 이 정도면 이거 허리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록스가 근데 허리가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집에 괴한은 안 들겠다 그러니까 아니 줘봐 한번 신어볼게 이거 좀 뜯어 와 이거 뭐야? 탈부착이 되는데 되나?
아니 근데 허리를 못 쓰셔. 와 아니 어때? 어 개 좋은데? 좋아? 아니 근데 키가 이렇게 커진다고? 와 아니 말이 된다고? 모델이다 모델. 아니 키가 이렇게까지 커진다고? 야 나 파묘다. 아니 완반야구가 되는데 아니 이게 파묘다. 아니 나 아니 키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라고? 파묘다 파묘다. 아니 이거는 와, 근데 어, 예쁜데? 크랙이다. 어, 진짜, 어, 진짜 고마워. 괜찮아? 어, 어, 아, 다행이다. 잘 맞네. 어, 사이즈가 딱 맞아. 어, 다행이다. 와, 와 나 진짜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와, 근데 아,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우리도 우리도. 아, 근데 키가 이렇게까지 커진다. 비율 개 미쳤는데? 그냥. 아니. 진짜 막 개사기 신발이야 이 정도면. 아니 비율 개 미쳤. 그니까. 와 이거는 아니 이거 사진 누가 이거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나 지금 탱크 신고 있어 이거 봐봐. 발이 개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게 발이 태형이가 됐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와 씨 아 이거 탈부착도 돼? 어 털이 이쁘네. 어 근데 이쁘다. 겨울에는 이렇게 신고 여름에는 근데 이게 이 색깔만 탈부착이 돼. 털 치즈야 다리 이뻐 보이. 크랙이 리미티드. 와 이거 개 크랙이네 이거. 이렇게 해. 헐 대박. 이거 삐삐 왜? 와 아니 개편하네? 아 그래? 다행이다. 와 이거 뭐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이거 뭐야? 와 대박이다. 아 1500개 1500개 샀대. 아니 오. 그리고 그 오리가 진짜 저 크록스 진짜 가위로 자를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있었거든. 와 진짜 다행이다. 어? 그때 샀어. 꼴보기 싫다고. 진짜 다행이다. 와 이걸 잘했다 잘했다. 와 진짜 고맙다 잘 신을게. 와 이게 얌전데? 어. 어 이거 진짜 미쳤다. 그 탈부터 여기다 넣으세요. 이거 꼬리한테 갖다 줘야겠다. 여기 넣어줄게. 아 근데 자신없게 진짜로. 어? 아니 이거 이것도 넣어줘 그래. 이거 아, 집에 어. 아니다. 이제부터 이거 신어야 되니까 저기 밖에 밖에 놔둬야겠다. 예. 말그나 이거 좀 주사도. 어 휴. 와 미쳤네. 저 나도 놔. 와. 아니 왜? 뭐 뭘? 왜 계속 뭐? 어? 왜? 아니 우리 아니 뭐야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교무실 왔어? 아니 왜? 아니 아니 다 좋은 거지. 아니 뭔데 나이키야? 나 나이키 존나 좋아해. 왜? 왜? 아니 근데 아니 왜? 아니 무슨 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어 그래. 아니 씨발 이게 설마 진짜 나이키 크록스면 이게 어? 우와 아니 나 존나 좋아해. 아니 아니 돈을 왜 꼽아놨어? 아니 뭐, 아니 우리가 좋아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다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니, 좋은데? 괜찮은데? 아니 이거 뭐야 개크랙인데 이거? 아니 이거는 운동할 때 신고 이렇게 크 이게 와 아니 뭐야 아니 별풍선 손이 날라오래 가지고 손이 날라오래서 현금이지 현짝다 우리가 겼어. 아니 뭐야 이거 현짝다 겼고 명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무렇게나 아무짝에다 신으라고 와 아니 이거 누구 선물인데 이게 현짝다 우리 거 현짝다 100만 원이에요 현짝다 우리 거 사실 명품이야 명품이래. 아니 뭐야 이거. 명품이야. 와 미쳤네. 아 진짜 고마워. 아니. 아 원래 명품 갔는데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걸로 센스 있게 이걸로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아 진짜 고맙다. 아 뭐 다 그렇게 돼? 야 이거 좀 먹어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식겠다 이제 먹어. 아 진짜 고마워 얘들아.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이거는. 비상금에 드셔. 우리 언니 안 보고 계실 거야. 아니야. 24시간 내 방송. 아, 진짜 개크랙이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뭐야 이게 진짜.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번에 무엔토 애들만 거의 한 3-4천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세라젬 그것도 뭐 700인가 600인가. 근데 나 세라젬 있거든? 그 의자도 허먹밀려야 나. 어? 이미 나는 하고 있어. 이미. 그리고 그리고 진짜 타임이 2시간이야. 2시간 반이야, 허리. 어? 나 디스크 있잖아. 진짜 2시간 반 딱 되면 허리가 아파. 어, 맞아. 아, 진짜? 맞아. 와, 미쳤네, 이거. 세라젬 좋아. 아, 진짜? 와, 아, 고마워, 진짜. 아, 미쳤다, 진짜. 와, 근데 진짜 개 크랙들만 왔네? 어? 와, 아, 잘 먹을게, 이거. 그래, 맛있게 먹어.
아 고맙다. 하, 우리 이제 갈까? 서서 너무 거예요? 힘들었다. 아니 조금만 나 지금 그거 좀 진정 좀 시켜야 돼. 좀 대표 좀 봐야겠다 이따.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먹으면 돼. 서서 먹길 바래. 어떻게 아무 뭐 앉아서 못 먹잖아. 아 일단 뭐 먹어야 돼. 아 먹여 줄까? 아니 나 지금 이게 그 너무 이게 열이 많이 나서 그래. 아 고마워 진짜로. 아, 아이 뭘 안아줘 여러분들 됐어. 꺼져 씨. 미친다 너 진짜. 너 이거 치우고가 나. 아니 치우고가 나 그러려고 온 거야. 그러려고 온 거라고 방송할 때 알려드리려고 했어. 꺼져야. 동물 풍선을. 어 그니까 뭐야 이거 진짜. 어 이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게 이게 뭐야? 귀엽지 귀엽지. 와. 조심히 가. 뭐야. 아 진짜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뵐게요 여러분. 와 아니 이번에 아니 근데 이번에 너무 아 진짜 오빠 방송할 때까지 여기 뒤에 있어야 돼. 와 이번에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잠시만 넌 치우고 가 말고 와. 그럴 거야. 와 못 찾네.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못 계셔 씨. 아 잠깐만 계세요 그럼. 와, 전자전 켜줘라. 그러니까 건건만 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와, 미쳤다, 미쳤어. 응?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네.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야무지다, 진짜. 와, 아 근데 이거는 지가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밀키트 한 거 같은데 맛이 말이 안 되는데 존나 맛있는데. 아 진짜? 와, 와, 와 이건. 그래서 광복절인데 말해주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광복절이잖아. 아까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2시 되자마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당연히 태극기를 올리지. 근데 이제 딱 무슨 좌표 찍힌 거 마냥 막 와가지고 막 그래하면서 또 지들끼리 또 싸우더라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사람인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욕하시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뭐야 당연히 너무 많은 이제 별풍선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여러분들 이제 참전용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좀 약간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갔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1,000,000원 기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예, 좋은 일 하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방송 접을 때까지 계속 해야지. 풀 트온 거 언제 보여줘? 생김새 궁금한데. 이번에 풀뚝 끼고 한번 해볼게. 봉준아 생일인데 이것까지만 잘 먹고 내일부터 다시 관리하자. 입 터지면 또 끝도 없어. 맞아요. 만든 맛이야. 근데 쟤 웬일인지 좋은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지 쟤? 존나 착하게 말해주네. 원래라면 뭐 죽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생일이라 그런가? 불조형.
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생일상만큼은 만나게 먹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오랜만에 좀 찐으로 동현 근데 머리 어디서 커트한 거야 거긴 안 까게 오랜만에 좀 찐으로 크게 하니까 가몰입되면서 개재밌는데? 여러분들? 인정? 옷각도 솔직히 말해서 억지 옷각이 아니라 아 마지막 판 개떨었네. 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다? 이거 뭐야? 뭐 하나도 맛없는 게 없냐? 와 아니 아니 이거는 고등어 무말랭이 이거 와 이거는 진짜 힘든 건데 형이 평소에 우리 누나 음식 먹으니까 맛있는 거야. 공주아 갈게. 어 그 다 가져가. 어? 다도 가라고? 나 술을 못 먹잖아. 갈게. 많이 챙겨 갈게. 경탁주 많이 가져가. 어. 애들도 다 가져가. 와 야무지다. 형 이번 생일은 진짜 행복하겠다 키키키요. 아, 진짜 행복해. 말도 안 돼. 유난히 형도 진짜 5만 개 선물이나 주고. 그러니까. 열연 없는 거 말고 완벽했다. 난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알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형 이쯤 되면 결혼식 때 방송 켜서 축의금도 펀딩 받자. 봉준님 유난이랑 맞벨 안 하시면 안 되나요? 김유난 노라는 거 보면 수수하게 불쾌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못했나? 오늘 트론도 잘하던데? 와 근데 나이키 받을 때 여러분들... 표정과 안에 돈 들어있을 때 표정 변화 지은 느껴졌다. 너도 알고 있다 이은지. 와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 1경기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랑 좀 완전 다르지 않았어? 아 나 진짜 1경기 때 와 나 진짜 머리가 계속 핑핑 돌아가지고 와 막 뭐라 해야 되지? 와 나 처음에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와 약기운 때문에 와 몽롱해져가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앞에도 좀 잘 안 보이고 와 나 깜짝 놀랐어. 형님 점심 드실 때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닌가요? 키키키키. 그러니까 나 마오 귀신 들린 줄 알았어. 허리에서 찌릿찌릿 신호 올 때마다 각성하는 듯 봉준아. 아니 여러분들 아이번이 존나 크랙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정? 와 아이번이 진짜 개크랙이었어. 아이언은 살짝 피너처럼 보였어. 아이언이 아니라 아이번. 와 이경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번에 졌으면 나한테 녹은 게 존나 돌아갔을 텐데. 아까 전에 이경민 자기가 잘해가지고 아웃을 커졌다는 소리 듣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죽빵 존나 마렵던데. 와 진짜 죽빵 개 마렵던데 진짜로. 뜬금없는데 티셔츠 사이즈 뭐야? 와 맞짱 뜰 뻔했어. 그 어느 때보다 밥 먹을 때 얼굴 겁나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 그 콜 들은 사람들 알아? 기대된다. 그거 블루에서 하기 전에 내가 천천히 하자 했고 지도 천천히 하자 했는데 갑자기 형 시야가 없다면서 방송 때 코창 서버 고민하는 거 있다면서 했다니까? 뭔지 알려주라. 그러니까 나 코창 서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진짜 뻔하지만 애들 그냥 무적단으로 무쌤볼 다시 할까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 그냥 다 뽑아서 할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라고요, 여러분들. 반반 스카피.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수피랑 사장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아랑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오아가 또 트윙이 좀 봐 성공하는 건가? 야무져가지고. 아니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 그 무천 애들 말고 어 그 완전 적이었던 사람들 해보고 싶어. 트윙이 뭐라는 뒷골 재밌대. 그래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포장 서버 기대하는 그 큰 소년들이 많아가지고 API 묻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적단 때 추행이 안 나가서 아직 성불 못했어. 다 좋아요,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왜 40일 노방족을 할 거냐면 허리 괜찮으면 일단 비방으로 찐텐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버추얼 이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에 강의한 거 많이 보시던데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냐? 그게 무슨 말일까? 코창하려면 허리나 관리 잘해. 여우티 혹시 봉준님 의류 브랜드인가요? 버추얼 강의 최신판 좀 해달라고? 왜? 그거 버추얼 분들 진짜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필수 교과서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아, 온다영님 고맙습니다. 온다영님이 진짜 무적단 좋아하시거든. 근데 코창 서버 길만은 무조건 수리 하나 준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남?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코창 서버 좀 딥하게 대화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한 게임 다 끝나고 하는 소리인데 오늘 몰입해서 보느라 몰랐는데 오늘 디도스 안 왔네. 큰 판이었는데. 어 그러니깐요. 솔직히 말해서 디도스 생각도 못했어요. 터옮긴이 더 잘되는 것 같다. 행복하다니 우리가 좋다. 아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밥은 너무 맛있는데 허리는 너무 아프다. 이응진 내가 몸 상태가 지금 복귀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근데 복귀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왜 복귀했냐면 그 저기 뭐야 여우티가 미룰 수가 없어. 두 번 미뤄가지고. 근데 이제 계약상 이제 불이행이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근데 그것만 하고 생일만 하고 이제 다시 저기 쉬러 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점심 저녁 이렇게 좀 끊어서 할 거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는 솔직히 말해서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오늘도 솔직히 말해서 좀 개무리한 건데 좀 짧게 이렇게 하니까 옛날 이제 누워서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준 건 옛날 1, 2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1부는 뭐 애들이랑 야방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번에 저 내가 좋아하는 애들 두 단위는 장규방이라가지고 못하고 저기 드임이랑 점니랑 이만이랑 저 누구야 토마토랑 이렇게 넷이 해가지고 점심에 또 뭐 야무치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계곡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들이랑 무엔터 애들이랑 바로 가가지고 또 계곡 가면 또 무창나 그냥 진짜 허리 그냥 끝장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 좀 야무지게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니까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진짜 허리 빼고 다 너무 좋아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평생 호전 안 되는 거 아니냐? 살만 빼면 괜찮은 거임. 그니까 허리가 제일 큰 문제. 컨텐츠 뭐라든 좋은데 허리 무리 좀 안 가게 해라보는 우리도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제가 좀 엄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아까 하면서 좀 인상이 좀 많이 찌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냐면 허리를 누가 계속 칼로 찌르고 있는 느낌. 허리가 뭐 돌출된 거야? 어긋난 거야? 부서진 거야? 좀 빡센데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은 경린이 고집 때문이 아니었구나. 아 맞아요. 내일 그 병원 또 그 교수님 만나러 가는데 좀 내 상황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상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아 오늘이네요 오늘. 네. 아 오늘 휴방입니다 휴방. 예. 아 휴일인데 라고 하는데 어? 휴일인데도 되던데요? 어 그 딩구리가 알려준대요. 딩구리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광복절이라서 공휴일이잖아 여러분들. 어 근데 되더라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휴일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일 축하해 선물은 우리 편으로 보냈어. 허리 관리 잘하라겨. 누구예요? 야 꼬사야, 너 저 그 뭐야 어? 저 코창 저거 어? 만약에 무쌤불 하면 저 절로 가야지 어? 맞잖아 어까 아니잖아. 아 근데 필맴? 필맴은 나 진짜 어디로 가라뇨? 뭘 임마 어디 가 임마! 땅으로 가야지. 뭔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씨. 형 밥 먹고 방종이야? 아 힌트 확인. 아 근데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리고 토요일날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학정 났어요. 라드시랑 이렇게 다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배신자 게임 또 야무지게 또 짜놨으니까, 예, 또 야무지게 해서, 예, 전수찬, 라데시, 탱탱이, 어 롤 선생이는 아직 지금 답장이 없어가지고 롤 선생이는 모르겠는데, 어 배신자 게임으로 좀 야무지시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지수 방송으로 해야지. 어, 뭐 지수 컨텐츠인데 맞잖아. 제로 콜라 제로 카페인도 있다. 제로 제로 먹어 카페인 안 좋음.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치워줄래?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애들 것도 다 이렇게 해줬다며? 야 너희들 것도 그거 다 했어? 네 먹었어. 존나 맛있다, 맞지? 밥도 미쳐. 아, 이거 밥이 너무. 아니 간장이 안 비벼 먹었어요? 비벼 먹었죠? 아 조금씩 해가지고. 야 근데 나 오늘 존나 잘하더지. 그 정도는 아니야. 죄송한데 저희 형도 못 보겠어. 형 요새 유튜브 과학 알고리즘 익혀집니다. 너무 아깝다. 아이고. 1경기는 못 보는 거 인정. 1경기는 못 보는 거 인정. 아 오공우 잘했어요. 오공이랑 올라프랑. 근데 막판 형이 멘탈 챙겨주는 게 미쳤어. 그거 인정. 토요일날 배신자 게임. 확인 공준이 또 허리 아프겠다. 저거는 너무 아깝다. 마오카이파는 나도 끌 뻔했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마오카이파한테 사상 최초 PP 고고 무승부 요청하려고 했어. 아니 진짜 아니 앞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모를 거야 여러분들 진짜로. 와 씨. 어 배신자 게임 플레이어로 나도 뛰어야지 여러분들. 인정? 이거는 나 우승자 출신이잖아. 나 뛰어야지. 플레이어로 뛰어야지. 여러분들 아 그냥 진짜 하루 왼종일 축하만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낮방송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MCK 너무 재밌었고 오늘 여러분들
강복절인데 여러분들 저도 좀 뜻깊게 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고 또 금토일에 또 야무치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토일날 또 야무치게 봅시다. 여러분들 예, 이번 휴일 잘 쪼개가지고 좀 야무지게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어요. 짐들 좀 조지고 빠잉.